탐나는 소비생활. 근데 저 어떡해요? 왜요? 우리가 탐나는 소비생활 오늘 마지막 편이에요. 아 그러게요. 저 너무 속상해요.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제가 갔다 왔던 곳들이 하나둘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우리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 여기가 마지막에. 어디냐? 직접 들어가서 우리 네. 전문가를 한번 만나봅시다. 가봅시다. 가시죠. 갑시다. 탐나는 소비생활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수한 냄새 안 나나요? 바로 전통의 맛 된장입니다. 100% 국내산 콩과 천일염으로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킨 후 항아리에서 숙성시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정성은 두말할 것 없겠죠? 와 냄새가! 와 진짜 선생님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찍어 먹어봐줘. 오, 나는 고추 먹지. 고추 오이 고추나 맵진 않을 거라. 맛있죠. 놀라지 마세요. 자연의 맛 그대로 이건 완전. 예, 우리 엄마 맛이 나요. 나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들이 오면은 저 이 장맛을 보면은 아 제주 맛 우리 어머니 담아나 어머니 맛 맞아요 그런 맛 하면서 많이 진짜 제주 된장 제주 된장 제주 된장 그 마트에서 파는 된장들은 확실히 다른 조미료 맛이 좀 세요. 근데 지금 이걸 먹었는데 진짜 전형적인 된장 맛만 나요. 그냥 애기들도 이 된장을 너무 좋아하는 거 자연 그대로 먹으니까 아토피 네. 있는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 아 제가 먹어야겠네요. 이거 혹시 막 피부에 바르면 피부 좋아지 그러나요? 한번 발라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오 너무 무서워. 재료로 보장하고 맛으로 승부하는 된장은 이렇게 꼼꼼한 포장 단계를 거쳐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수요와 뜨거운 관심 덕분에 장애인 직원분들의 직업 재활 욕구도 또 일에 대한 만족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주로 어디로 유통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된장 같은 경우는 제가 토속 된장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많고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시설에서도 뭐 급식 재료로도 네네. 지금 소비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큰 대형 식당 같은 데도 몇 군데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일반 소비자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오늘 이번 기회에 좀 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좀 구입 좀 해주세요. 많이 좀 알아야 돼.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네. 많이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정성과 차분한 마음, 동시에 손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만드는 양초 역시 이곳의 대표 생산 물품입니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특수 양초를 개발 생산해 도내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들에게도 판매 중인데요. 선생님, 여기 오신 몇 년 정도 되셨나요? 10년 넘었습니다. 아, 10년? 여기 직원분들은 여기 그 일터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까도 15년 경력자분이 계셨거든요. 네. 여기서 일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사이좋게 일하는 거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 사이좋게 일할 때. 아, 역시. 네. 이건. 어이구, 이때는 어때요? 이때도 기분 좋아. 야, 그럼 저희가 우리 인정 선배님이 저희한테 뭐 좀 보여줄 게 있나요?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포장 포장 부분에서는 인정 씨가 제일 최고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포장하는 거 한번 보러 가시죠. 포장이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섬세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완벽한 포장 상태가 되는데요. 포장의 달인 민정님의 솜씨 하루 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랍니다. 뭐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까다로워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 양초의 재질 때문에 집어넣는 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뭔가 좀 거칠거칠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네. 벌려놓으면 안 되지. 아 벌려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벌리고 있잖아요. 아니 벌려놓으면 안 돼. 자 준비 시작. 반칙이야. 옷이 안 들어. 와 안 들어. 선배님 이겨서 아이 인디 씨야
활동 제일 못해요. 제일 못해. 인장 선배님 초를 제일 늦게 잡았어. 근데 그 와중에 스피드가 보통이 아니야. 네. 오. 맞아요. 진짜 10년 경력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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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직도 커피 마셔요? 저는 꽃차 마시는데. 아, 향기롭다. 이런 이 건강한 맛. 아, 향기롭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요, 저희 직업젤 사업 중에 저희가 꽃차를 하고 있거든요. 꽃차는 제주에 있는 꽃과 그리고 열매, 잎사귀를 가지고 저희가 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제가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아까 저희 된장도 그렇고 지금 이 꽃도 그렇고 다 천연 재료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어울림터에는 정말 순수한 천연 네. 재료를 이용을 해서 된장도 만들고 그리고 꽃차 그리고 네. 양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순수 파라핀 원료로만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네.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제가 막 땀도 나고 막 덥고 그래요. 그럼 이거에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땀 닦아드릴게요. 땀 닦는 것보다 더 좋은 차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솔잎으로 만든 솔잎. 이 차를 마시면 땀도 다 제거되고 남자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불로장생차예요. 아,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 좋은데 그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어. 한번 음미라. 오, 맛있다.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 솔향이 좀 씁쓸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끝에 그 단맛. 예. 아, 너무 말을 잘했어요. 그죠? 딱 뭐 없어. 그리고 먹으면 쭉쭉 들어가게. 컵까지 먹고 있어. 컵까지 먹고 있고. 너무 잘 아신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옥님 어서 오세요. 나비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꽃차하고 토속 된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양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꽃차 그리고 된장. 자, 여기 저희가 된장을 먹어봤는데 집된장 느낌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아, 여보야 미안해 그냥 살게님. 그냥 오늘 사면 됩니다. 네. 오늘은 3만 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에게 손수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연 손수건을 드리고 있거든요. 스카프랑 천연 손수건. 천연 맛있죠, 이거. 맛있죠? 그렇죠? 우이 그만 먹어. 신경하니 무감사게. 청자 그만 먹어. 먹으랜 낀 거? 그만 먹어. 비싸게. 먹으랜 건당 먹는 머리만 먹는. 날 개 먹어 가지고. 5개도 사빠 먹는 거 아니게. 한두 개 그 먹으랜 거. 그 아깝수단 거 삼킨 거. 아이고 그거. 여러분. 지금 이건 싸우는 장면이 아니에요. 제주도 사투리가 특유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드시면 아시겠지만 맛이 진짜 시중에 파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거 저 전통식품 인증을 받았거든. 거기서도 와서 이거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올리니까 전통식품 인증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자, 여러분들 만약 이 제품을 보고 싶으시면은 저 녹색창에 어울림터를 한번 쳐보세요. 어울림터를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나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탐나는 소비생활. 안녕하세요. 플레이 바람도 다른데 지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와락와락 돌아다니라니. 너무 맛있죠. 아, 실례요. 네? 아, 파라핀.